김다현 양의 하동시장이라는 노래가 네.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고 네. 또 다현 양이 오라고 그러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네요. 갈게요 다현 양. 네, 또 이렇게 방송에서 공약을 내거셨어요. 네. 또 유인경 평론가님이. 그런데 사실 다현 양의 소식은 뉴스파이터에서 종종 자주 전해드립니다만 그걸 뒤집어보면 안지중 기자님 정말 다현 양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 같아요 진짜. 네 그야말로 이제 보이스트롯의 우승자 같은 준우승자 그러네요. 김다현씨인데요. 네. 일단 그 꽃처녀 등 신곡 등을 발표를 했고요. 충북 진천경찰서는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이 김다현 양을 위촉을 했어요. 진짜 바쁘네요. 네, 아이고.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는데요. 네. 하동구는 24일부터 이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데 중요한 건 31일입니다 네. 이날 개막식 행사에서요 이 김다현 양의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는 야. 김다현 길 선포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네.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.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길이 생긴다는 건요. 그 사람이 이미 스타덤에 올랐다는 그야말로 아.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하동시 정동원 길도 있어요. 맞아요. 하동 주민이니까 당연한 건데 주민도 아닌데 길을 냈네요. 아, 그러니까요.